약 20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바로 옆나라 중국이었습니다.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의 문을 활짝 열었고 이 시기에 한국은 대중 수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분위기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대중 수출액이 지난 2021년 4분기 450억 3,097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 2분기 306억 577만 달러까지 내려온 겁니다. 6분기 만에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. 자, 반면 그 사이 눈에 띄는 나라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이었습니다.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는데요. 중국과 자리 바꿈을 한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액이 282억 4,743만 달러로 중국과 불과 23억 5천만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중국은 하락세, 미국은 상승세라는 거죠. 대미 수출 증가의 핵심에 자동차, 대중 수출 감소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.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.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세 나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공급망과 핵심 광물 협력 등에서 한미일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.